네, 이번에는 조인트 푸시풀이라는 루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인트 푸시풀은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조인트 푸시풀은 이런 이제 공면에서 조인트 푸시풀 명령 클릭하시고 네, 이걸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를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면이 생성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드래그 하실 때, 조금 이제, 드래그를 먼저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 이제 입력하시는가, 뭐, 50 하고, 엔터 누르면 이제, 네, 두께가 형성되고요. 체크해서 눌러주면, 네, 이런 공면 전체에 일정한 이제 두께를 만들어 줄 때, 예, 사용하면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인트 푸시풀을 이제 조금 더 명령어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우선 먼저 조인트 푸시풀 첫 번째 거는 예, 기본 서페이스에 이제 두께 주는 명령어라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두께를 예, 좀 전에 했듯이 클릭해서 네. 클릭해서 이제 면에서 면 선택하고 조인트 푸시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두께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이렇게 면이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오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거랑 이렇게 좀 단순한 형태의 전체 면은 그냥 바로 면이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이 생기긴 생기는데 제대로 잘안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터진 면도 생기고 막 그랬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직접 면을 뭐 생성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면을 한번더 해서 생성을 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이거 이제 특별하게 이거 이상의 어떤 좋은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이거를 뭐 전체를 딱 찾아서 다 메꿔주는 기능이 있다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완벽할 수 없고요. 네, 완벽하다면 이제 뭐 아무래도 유료 루비거나 사용할 때좀 당연히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황이 각각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스케치업의 그 간단하고 심플한 어떤 장점을 잃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좀 가리거나 없애는 형태로 네, 지금처럼 이렇게 보완을 한 번씩 해준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없애고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 한다면은, 이런 데 뷰에서 만약에 이런 게 보인다. 그럼 이제 직접 이 라인을 선택해서, 네, 하이드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는 데에서만 최대한, 네,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없애서 사용을 하시고, 네, 스케치업은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대략, 네, 이렇게 좀, 심플한 형태들을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뭐 맥스도 사실 문제 많지만 뭐 다른 툴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냥 쓰시는 게 일단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네. 작업 시간이 정말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조인트 푸시풀 첫 번째 거 한번 하면서 다 보셨을 텐데, 네,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제 방법은 면을 선택하고 조인트 푸시풀을 눌러주시면 이제 전체 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오거나 이제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네, 루비를 쓰는 거니까 루비를 최대한 활용하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스무스가 없는 상태다. 그럼 이제 전체를 다 선택하고 있을 때는 네, 역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예, 튀어져 나오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예, 좀 전에 했듯이 똑같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몇 개의 면을 쉬프트로 추가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부분만 튀어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선택이 이제 미리 예, 이렇게 있는 것과 아니면 전체를 선택하는 것과 또는 이게 이제 스무스 상태에서 예, 스무스 소프트 엣지 상태에서 네, 주어지는 조인트 푸시풀과는 네, 좀 다르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거는, 아이고. 자, 네, 이렇게 다시 놓고, 그 다음에, 조인트 푸시풀에서, 네, 요런 거는 이제, 예, 뭐, 면 전체, 뭐, 전체 모든 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연결된 면, 뭐, 이런 거는 이제, 서페이스 중에 이제, 이렇게. 또 역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예. 네, 잠깐 이제 튕겼는데요. 자, 어쨌든 네, 여기 명령어에서 네,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네, 이제 선택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든 뭐 이런 걸 선택하든 이제 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라운드 같은 경우는 네, 라운드 푸시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네, 요 메뉴는 비슷하고요.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반대로 네,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 끝에가 라운드지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얘는 네, 형태를 보실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모든 거에 다잘 되느냐 그런 건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형태를 선택했다. 라운드를 뭐 명령을 줬을 때 네, 약간 좀 오류들이 생기죠? 이렇게 네. 근데 뭐 예, 적당히 잘 활용을 하시면 예,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라운드에서도 네, 어떤 걸로 할 건지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달라지죠. 네, 면을 안에 거를 좀 지워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우개로 뭐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다시 네, 돌아가겠습니다. 자, 라운드 다시 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예, 라운드 말고 그다음에 버텍스로 돌아갈게요. 버텍스 아니에요. 벡터 푸시풀은 얘를 클릭하시고 이제 보시면 제가 만약에 면하고 이면하고 네, 쉬프트로 이렇게 추가 선택을 하고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할게요. 자, 기본적인 그 푸시풀 여기서 모서리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려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그 특정한 라인 뭐 지시 방향은 아니에요. 빨간색이나 녹뭐 파란색, 녹색 그런 방향은 아닌데 뭐 라인을 이제 다시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그려놓고 얘네를 추가로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벡터를 클릭한 다음에 자, 모서리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자,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방향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네,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벡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라인을 따라가면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 선택해서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하시면 예, 잘안 돼요. 네, 뭐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인 선택을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 이제 그러면은 이제 X 방향으로만 되고요. Y 네, Y 방향으로만 아이고 보시면 Y 방향으로만 돼요. 네, 지금 X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선택한 방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도 또 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네,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벡터 말고 이제 노멀 해보면 노멀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하죠. 자, 제가 이 위에 부분만 선택을 할게요. 그럼 이제 노멀이라는 값은 이제 하나의 면에 그 자기 값을 얘기하는데, 자, 요거 이제 노멀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네. 이렇게 각각의 면이 따로따로 각자의 방향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또 노멀. 네,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여기 노멀 클릭하고 면이 네, 안 나오네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선택했다. 네, 제가 이거 복사해서 그러니까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뭐다 되는 걸 제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노멀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텐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튀어나와요.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노멀까지 예, 이렇게 알아보셨고요. 네, 노멀까지 알아보셨는데, 네, X 컴팩트 푸시풀은 네, 컴팩트 푸시풀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런 것들 익스트루드 푸시풀, 예, 익스트루드 푸시풀은 네, 이렇게 해서 태퍼에 관련된 걸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앵글 푸시풀은 아까 보셨듯이 라운드 푸시풀 이렇게 라운드 지는 거죠. 예, 이런 거 하고, 예, 요거는 태퍼 이렇게 해서 쭉 올릴 때 예, 값을 네, 조이거나 예,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이때도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뭐 이제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뭐 바운딩 박스 쳐지는 거랑 없는 거랑 얘는 플랫은 해주는 건데 이게 참 설명이 좀 원활하진 않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플랫은 아이고 여기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쭉 뽑았을 때
예, 이게 플랫트너면은 뭐 판판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금 좋은 사례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보면 이렇게 얘를 눌러주면 어떤 방향으로 평평하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아마 노멀 값을 중간 값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좀더좀 자, 제가 이런 면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걸로 전체를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태퍼도 조금 줄이고. 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여기가 평평해졌잖아요. 이게 이제 플래튼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를 클릭해주면 이제 이게 판판해진다는 거죠. 어떤가요? 뭐 재미있는 형태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되고요. 같이 볼게요. 이거랑 이거 안쪽 면을 만들어주는 것과 없애주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인디비주 면을 각각 그룹으로 지어준다는 건데.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얘는 그 옆에 있는 이 면을 없애줘요. 그래서 요거만 별도로 이렇게 면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룹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이 offset은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2000 하면 이제 2000만큼 간격 띄우기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이런 형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팔로우 푸시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는데 면의 진행 방향을 얘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면의 진행 방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렇게 됐다. 자, 얘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익스플로드 커브를 익스플로드를 할게요. 익스플로드라고 얘하고가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면이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작아져요. 끝을 가면 교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한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선, 요 선, 그다음에 요 선과의 방향 이렇게 해서 모양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면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이제 돌출시키고자 할때 저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각각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두서없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어떤 모델링을 하면서 그 모델링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게좀이 영상에서 목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예시 같은 거는 이런 것들 만들 때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시 공간 같은 거할때 이렇게 라운드를 치면서 곡면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이제 전시물들 하는 이런 이제 전시판 부스를 디자인하게 되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여기 파는 거 한번 간단하게 사례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괜히 그냥 영상 끝내도 되는데 아쉬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얘를 클릭하고 네, 수직으로 예 네, 아이고 수직으로 네, 세워줍니다. 네, 이렇게 됐고 얘를 먼저 조인트 푸시풀로 드래그해서 입체를 살짝 만들어 줄게요. 자, 이때 여기서 네, 이렇게 해놓고 입력을 뭐 제가 500 합니다. 자, 이게 500인데 자, 지금 뒷면이 없어졌죠? 네, 없어진 이유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예. 간혹 저렇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하면 또 남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또안 나오네. 네, 됐죠? 간혹 네, 저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하거나 네, 다시 만들어 주시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다시 선택을 해서 제가 라인을 다시 선택을 해서 얘를 복사를 위쪽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위에다가 놓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표시, 그 다음에 5하고 엔터 눌러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된 거에 5등분을 나누는 이런 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네, 밑에 것까지 제가 선택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서 예, 음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게요. 50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푸시로, 네, 푸시가 안 먹죠? 안 먹으면 조인트 푸시풀을 이용해서 이쪽 위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위쪽으로 푸시풀을 진행을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자, 얘를, 이제, 자, X 클릭해서 예,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Z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벡터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X로 하고 값을 50 네, 입력합니다. 체크해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요 전체 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얘하고 얘를 선택하시고 네, 선택하고 네, 여기서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형태가 나오겠죠? 이때 원하는 부분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뭐 집어넣고 싶은 부분 여기다가 전시물을 네,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나는 이렇게 네뭐한 번에 다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조인트 푸시풀을 눌러서 네 드래그하는데 이제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겠죠? 네,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 말고 네 안쪽으로 네, 밀어 넣어놓고 네, 피니싱을 예, 푸시풀 예, 이레이즈 오리지널 페이스를 눌러주면 안쪽에 지워지죠. 근데 지금 얘가 이쪽으로 튀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파란색 면이 보이는 건데 이거는 값을 네, 아까 제가 500, 이 두께가 전체 500이기 때문에 네, 450하고 엔터 눌러주면 반대로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45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예, 보이는 것처럼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로 예,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여기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예, 부드럽게 보이는 예, 소프트네치를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예, 이런 형태로 예,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웬, 어, 그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입체,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서페이스, 이렇게 부드러운 서페이스에 두께를 주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조인트 시플 루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